이번 달초 5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던 포스코에도 노조가 출범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출범한 지한 달도 안된 시점에 사측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노조 측은 현장을 덮쳐 얻어낸 문건을 제시하며 항의하고 있고, 사측은 이들이 불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절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의 출범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선진적인 노사 문화 정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 우려.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한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포스코 노사문화그룹 직원들이 만든 노조 대응 문건과 회의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지난 17일 포스코 지회가 생기면서 포스코에 50년 만에 노조가 생겼고, 이새 노조의 간부 5명이 포스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이 따로 모여 노조 대응 대책 회의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간 결과 입수한 자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한대정 지회장과 황영길 지도위원 등새 노조 간부들은 절도와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5일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넘겨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노조를 한다는 건 사실 헌법적 권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건을 작성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사실 정윤회 문건 사태가 떠오르더라고요. 문건이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이것만 따지면서 하는. 한편 오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노사 모두 업무 활동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노사 신뢰를 이미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론적인 이야기. 겉다르고 속다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속내가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포스코 직원이 교육장에서 들어가는 게 그걸 불법 침입이라고 표현을 하면 현재 포스코에는 30년 가까이 임금 협상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온 노경협의회가 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그리고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포스코 노조 비대위가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이들이 타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점을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